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이근사 작가의 단편 댈러스의 침묵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쉰의 일은 해외여행을 좋아하는 한 여행자의 입을 통해 머나먼 이국에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는 왜 그녀에게 그토록 친절하고 최선을 다해 그녀를 도와주었을까요? 사랑의 감정이었을까요? 아니면 고국에 대한 향수를 그녀를 통해 느꼈던 것일까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댈러스의 침묵, 지연이 이근자. 친구는 1월 중순부터 9번이나 비행기를 갈아타며 다섯 군데의 외국을 여행한 후에 고막이 찢어졌고 무릎이 아팠다. 다리를 쩔뚝이며 걸어가 귀를 들이민 친구에게 이비인후과 의사가 말했다. 고름이 폭포수처럼 흘러요. 염증이 가라앉고 나면 인공고막을 붙여야 되겠어요. 고막이 능굴손처럼 서로 엉켜 살아날 겁니다. 친구의 여행과 비행에 대해 아는 의사는 격심한 기압사를 갖지 말라는 완곡한 말로 휴식을 권했다. 한의사는 양쪽 무릎의 이곳저곳을 생선살 찌르듯 눌렀다. 50살에 퇴행성 관절염이 올 나이는 아닌데 갑자기 무리했어요? 친구는 혹시 젊은 날의 산악 등반이 관절염의 원인일까 생각했다. 또 얼마 전에 친척의 초상에 오가느라 9시간 운전한 일을 떠올렸다. 다른 특별한 일은 없었다. 목표의식이 분명하고 욕망에 충실한 친구는 할 일 앞에서는 엄살을 떨지 않았다. 친구에게 그 해의 여행은 쌓이면 씻어야 하는 빨래처럼 귀찮지만 꼭 다녀와야 할 일이었다. 친구는 아직 숙제가 남은 듯 하다고 했다. 그래서 미국에 가야겠다고 우리 영마 멤버가 모이기만 하면 쇠뇌하듯 반복했다. 그것도 한 달여 남은 올해 안에. 멤버 중 하나가 친구의 좋지 않은 형편과 그럼에도 독특하게 사는 것에 질투와 부러움을 내비치며 물었다. 와, 그런 정신병적인 생각이 드노. 내년까지 기다리면 죽을 것 같나? 그때 친구는 스프라나에 대해 얘기했다. 자신은 지금까지 딱 네 번 심장이 터질 듯한 감동의 극점인 스프라나를 경험했는데 그중 한 번이 샌프란시스코에 입성할 때였다는 것이다. 정글의 미로 같은 라스베이거스 호텔의 거대한 인공 불빛에도 황홀경을 느꼈다고 했다. 미국은 위대한 나라가 분명하대. 난 51개 주를 다 돌아볼 기다. 어쨌거나 친구는 환희의 스프라나를 미국 여행의 지표로 삼았다. 고막이 자라 테두리 형태가 잡히고 졸지 않고 그럴 만큼 무릎이 나은 후 친구는 댈러스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다. 크리스마스 이틀 전이었다. 나는 민박 전화번호 3개를 들고 댈러스의 포트워스 공항에 내렸다. 몇 년 전 친구와 둘이서 이탈리아 전역을 민박에서 민박으로 옮겨 다녔던 경험을 믿어서였다. 하지만 세 군데의 민박에서는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나는 아무 표지판도 없고 먼지만 불쑥이는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듯 막막했다. 그 길 위로 뚱뚱한 흑인 경비가 느릿느릿 로비를 걸어다녔고 덩치도 눈도 매섭고 큰 이방인 택시기사 몇몇이 나를 노려보며 공항의 안가 밖의 경계에서 서성거렸다.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자 내가 타고 온 것인 듯한 비행기 한 대가 유리창 넘어 허연 하늘로 이륙하고 있었다. 경상도 사투리 때문이었어요. 며칠 지나 그에게 왜 나를 자신의 집에 데려왔냐고 물었을 때
그가 한 말이었대. 그가 목격한 장면에서 나는 아마 민박세고서의 전화번호를 번갈아 두드리며 그렇게 숭을 그리고 있었을 것이다. 무엇이 이카노? 와, 아무도 전화를 안 받노. 분명히 로밍을 했는데. 살아 돌아가면 전화기부터 바깥 불기다. 이 구닥다리. 그는 오타와에서 오는 딸 수잔을 마중 나왔다가 나를 보았다고 했다. 댈러스란 곳이 워낙 동포가 귀한 동네이기도 하거니와 혼자 허둥대며 중을 그리는 모습에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다고 했다. 크리스마스 휴가를 간 듯합니다. 민박이랑 연락이 닿을 때까지만 저희 집에 머무르는 건 어떨까요? 그는 여자로 쳐도 작은 키에 몸집이 왜소한 60 전후였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한국어를 말한다는 것과 딸과 함께 있다는 처녀의 장점이었다. 부모는 무릇 자식에게 본보기가 되고 싶은 법이니 낯선 남자의 집에서 하룻밤 개그로 머물러야 한다면 자식 딸린 아비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을 터였다. 입으로는 민박의 횡포와 이렇게 신세를 지면 어쩌나 등 감사와 미안하다는 뜻의 말을 번갈아 조절되며 나는 그가 트렁크에 짐 싣는 것을 거들었다. 예약할 때 민박 주인은 공항에 도착해 전화를 걸면 10분 안에 픽업하러 올 수 있다고 장담했었다. 어디로 갈 계획이었어요? 그가 거실 소파에 앉으며 물었다. 민박에 가갖고 알아볼라 했어요. 나는 민박에 모인 이탈리아 각지를 돌아온 배낭족들에게서 제철의 세세한 정보를 얻었던 여행담을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참 재미있게 하시네요. 여기가 민박이라 생각하세요. 저는 좋아요. 나는 그의 말에 환하게 웃으면서도 손가락으로는 민박 전화번호를 쉼없이 눌렀다. 민박의 짐을 부려야만 다음 코스를 진행할 수 있는 사명 같은 부담감과 그들 부녀가 위험한 사람은 아닌지 생존 확률을 계산하느라 머릿속이 막막했다. 나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게 불안을 감추려 했으며 적이라 간소한 그들과 적진을 살폈다. 수자는 키가 작고 서른 중반이며 백인 혼혈로 보였다. 내가 고국을 대표하는 듯 숨소리까지 들어대어 곁을 맴도는 그와 달리 수잔의 무심한 움직임은 하얀 그림자를 연상시켰다. 수잔과 나는 서로의 언어에 미숙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수잔은 디너 커피 등의 말에 덧붙여 최소한의 몸짓만 건넬 뿐이었다. 내가 제 아버지와 웃고 떠드는 일을 조금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후식도 먹지 않고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은 그녀에게서는 인간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깊고 깊은 쓸쓸함이 느껴졌다. 나를 두고 무언가를 공모했다고 보기에 부녀지간은 남보다 더 멀어 보였다. 집이 참 크네예. 실내만 40여 평 남짓한 크기였다. 주방의 타일과 욕실은 물론 벽과 천장 전부 흰색과 미색 톤이었다. 한국의 아파트, 미국에선 콘도라 불렸다. 한국의 아파트와 같은 구조로 방 3개, 욕실 2개인 집이었다. 특이하다면 주방에 문이 없고 문 너비의 빈 벽을 2개 뚫어 이쪽 저쪽으로 드나들게 만든 것 정도였다. 주방 출입구 사이의 벽체 뒤쪽엔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거실엔 소파가, 세 개의 방엔 침대와 붙박이장이 있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우리가 저녁을 먹느라 사용했던 접시들은 전부 식기 세척기 안에 들었고 싱크대나 장식장 위는 물론 집을 삥 두른 새하얀 벽조차 텅 비어 손바닥만한 그림 한 조각 걸려있지 않았다. TV 또한 없었다. 사람이 기거하는 집이라기보다 공공 건물이나 병원으로 불려 마땅한 이곳 또한
그가 음흉한 무엇을 숨겨놓았다고 보기엔 너무나 정갈했다. 사람의 무의식적인 사고를 거울처럼 반영하는 곳이 그가 속한 공간이 아니던가 위험한 데라곤 짐승 울음소리가 간간이 들려오는 창밖의 울창한 숲과 그의 머릿속뿐인 듯 했다. 하던 일이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미시간주에서 이사 온 지 두 달밖에 안 되었어요. 짐은 보관 중이지요. 혼자 살기에 넓어 다음 달에 이사 갈 계획이에요. 아, 그렇군요. 여기가 그의 집이 아니라고? 그가 무슨 말을 했나 보았다. 내가 알아듣지 못해 멀뚱하게 쳐다보자 쑥스러운지 과일 접시를 앞으로 미는 그의 팔이 부들부들 흔들렸다. 내 발목 두께의 반대 안 돼 보이는 어소소 흔들리는 그의 발뚝을 보자 턱없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딸이 엄마를 닮았어요? 긴장했던 탓일까 불쑥 사적인 질문이 튀어나왔다. 전처가 데려온 딸이에요. 전 자식이 없어요. 민박엔 내일 연락하고 오늘은 편히 주무세요. 그가 말끝을 자르며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나는 휴대폰을 쥔 채 그가 지정해준 방으로 들어가며 방문을 잠가야 할지 망설였다. 내일 아침 민박과 연락이 닿는다 하더라도 하룻밤의 목숨을 그에게 의탁한 내 처지가 극명하게 와 닿았다. 여기는 미국이고 낯선 남자의 집이며 나는 영어를 잘 못한다. 절대 그의 비위를 상하게 하지 말자. 옆방에 있는 남자의 의붓딸, 남자와는 남과 다름없는 여자가 잠들어 있다. 이곳은 약자의 천국이라 불리는 나라가 아닌가. 수자는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나는 잠그지 않은 방문을 노려보며 가파른 절벽이 내려다 보이는 산길을 운전할 때 뇌곤하던 운명의 3단 논법을 외웠다. 박명이라면 미인이어야 한다. 나는 미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한참을 더 살 것이었다. 마흔 후반이 박명의 한자 가벼울 박에 어울리는 나이일까 하는 의문 따위 애써 무시하며 현실적으로 그의 친절과 맞바꿀 수 있는 모든 일을 꼽아보았다. 그에게 민박을 얻는 비용보다 더 많이 지불하자. 일찍 일어나 청소를 하고 한국식 밥상을 차려주고 또 뭐가 있을까? 그때 문득 부르르 흔들리던 그의 팔과 과장스러운 헌신과 조근조근하고 공손한 말투가 떠올랐다. 나는 공항에서부터 바로 코앞의 시간까지 그의 행동 전부를 되짚어 보았다. 여기 있어주면 나는 좋겠어요. 오랜만에 사람을 만났는데 그제야 몇 번이나 했던 그의 간청이 꾸물꾸물 가슴을 파고들 듯 진심으로 다가왔다. 잠이 들 즈음엔 죽지만 않으면 희한한 경험이 될 것이 분명한 댈러스 체류의 가벼운 흥분마저 잃었다. 그러다 문득 이야기를 좀 재미있게 한다는 이유로 남모르는 사람을 열흘이나 집에 들이겠다는 사람이 있을까 이해할 수 없어 잠을 뒤채기도 했다. 다행인지도 모르겠지만 저희도 애가 없어야. 다음날 아침 식탁에서 나는 그의 비위를 맞추고 싶었을까. 그와의 공통 화제가 되리라 생각되는 나의 가정사를 들려주었다. 신혼초 남편의 교통사고 후에 재정립된 우리의 결혼관에 대해 들으며 그는 커다란 눈동자를 깜빡였다. 가난과 병원 생활에 지쳐 행복하지 않았던 신혼 시절 자식에게 낳아줘서 고맙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현실에 대한 자각 그 모든 것에 대해 한마디로 요약해 주었다. 세상이 뭐 그렇게 살만한가에? 나쁜 유전자는 우리 대에서 끝내자고 합의 봤어야.
그는 묘한 표정을 지었대. 욕망의 거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짓는 표정이었대. 가족한테 전화하세요. 이 전화기는 한국 통화 전용이에요. 정액제라 오래 통화해도 요금 걱정 없어요. 친구나 남편이 궁금해할 텐데 전화 걸어요. 전화기를 손에 쥐어주는 그의 강요에 못 이겨 몇 군데 통화를 했다. 스스럼없는 통화 내용을 옆에서 듣고 난 후에야 그의 표정이 밝아졌다. 이제까지보다 훨씬 편안해진 그의 태도가 궁금증을 일으켰다. 자기 집에 머물라는 얘기와 더불어 한국에 전화하라는 말이 어제부터 그가 내게 끈질기게 되풀이한 권유였다. 통화 후에 안심을 했다는 것은 그도 내 실체가 불안했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도 나와 다름없이 연약하고 착한 사람이 아니던가? 사실 이상한 여자가 아닌가 생각했어요. 미국에 오고 싶어하는 여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간혹 있거든요. 죄를 짓고 도망을 왔거나 젊은 육체를 믿기로 뭐 그런 거요. 영주권이나 돈 때문이지요. 며칠이 지나 친해지고 난 후 우리는 서로의 불안했던 첫날 밤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었다. 멕시코는 가기 힘든가에? 멕시코요? 나는 민박을 호텔로 바꿔 여행 계획을 새로 짜는 중이었다. 미국인들은 멕시코로 여행 잘 안 가요. 총기 사고가 많고 실종자도 있대요. 인터넷에 실린 멕시코의 멋진 사진과 다시 가고 싶다던 여행기가 떠올랐대. 스페인어 할 줄 아세요? 못하면 멕시코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가 두 손을 절레절레 내저었대. 나는 그를 따라 고개를 끄덕였대. 미국에서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방국에 들어본 적도 없는 스페인어의 나라 멕시코라니. 지난번에 미국 동서부를 패키지로 여행했다. 그곳을 제외한 아래쪽 지역과 멕시코를 통해 중남미까지 둘러보겠다던 여행 계획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했다. 플로리다는 어때? 그가 멕시코를 제외하고 어디에 가고 싶으냐고 물었을 때 나는 혼자라도 다녀올 의향을 내비치며 마이애미 비치 얘기를 꺼냈다. 미국에 사는 노인들이 퇴직 후 살고 싶어하는 꿈의 피안지라는 글을 인터넷에서 읽었다고 사실이냐고 물었다. 내 대답을 듣자 벌떡 일어선 그가 거실 구석으로 수잔을 데리고 가 속삭였다. 그러곤 페이지를 모아둔 더미에서 광고지 한 장을 사자 들고 왔다. 저 혼자라면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덕분에 나도 좋은데 구경 가네요. 크리스마스라 텅 빈 동네에서 청승맞게 집이나 지킬 뻔했어요. 그는 당장 여행사에 전화하고 준비를 했다. 짐을 꾸리는 중간중간 수잔에게 들려보낼 물건까지 챙기느라 온 집안을 헤집어 놓는 그는 신명이 돋은 진압이와 다름없었다. 수잔의 원래 스케줄이 내일 플로리다에서 친구를 만나 그곳에서 며칠 지낸 뒤 집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했다. 아, 그래요? 나는 수잔을 붙잡고 싶은 마음을 말로 표현할 뻔했다. 수잔이 없다면 그와 함께 있는 것은 불편할 수 있을 터였다. 혼자 갈 마음으로 플로리다를 계획했는데 그와 헤어지는 건 불가능한 일일까? 하지만 아라는 말조차 너무 큰 소리로 말해 그가 마음 상하지 않았나 걱정이 되었다. 불현듯 첫날 밤의 다짐이 떠올랐다. 그에게 다가가 들고 있는 광고지를 기웃거리며 지갑을 열자 그는 종이를 구기다시피 주머니에 넣으며 온몸을 휘저었다. 에이, 계산 같은 거 하면 곤란해요. 제 집에 온 손님인데 이러면 진짜 그러지 마세요. 나는 혹시 그가 내두르는 팔에 맞을까 싶어 뒤로 물러나야 했다. 그와 헤어지는 것도 불안했다. 그에게 직접 돈을 건네려던 것이
그의 비위를 상하게 했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야 했다. 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의 눈치만 살폈다. 작은 얼굴에 반이나 차지하는 그의 커다란 눈동자는 내 우려와는 달리 싱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명령이 먹혀 내가 지갑을 물린 것이 자랑스러운 듯 보였다. 나는 어렸을 적 할머니의 손님 접대 방식을 기억했다. 끼니를 걱정하는 처지에서도 손님에게만큼은 극지인이 대접하던 시절이었다.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가 있었다. 선진국의 가발 공장에서 여자들의 긴 머리카락을 사들였고 신체발부 수지 부모라 하여 부려와 머리 깎는 것을 동일시하던 때였다. 궁벽한 집에 지아비의 오래된 벗이 찾아왔단다. 지아비의 반가워하는 얼굴을 보니 술상은 차려야겠고 술과 맞바꿀 곡식은 없고 안하기 제 머리카락을 잘라서 판 돈으로 탁주 한 주순자를 대접했단다.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이 죄스럽고 부끄러워 보자기를 두르고 돌아누워 잤다는 이야기가 미담처럼 공기를 떠돌던 시절이 있었다. 그 점 고국을 떠난 그는 한국의 정서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나는 내밀었던 지갑을 도로 그두었다. 공항에서 차를 빌리고 길거리에서 햄버거를 사면서도 내 돈은 한 푼도 쓰지 못했다. 친구들에게 줄 작은 선물도 그가 돈을 내는 바람에 하나밖에 사지 않았다. 에스키모의 격언에 새찌개 개를 만들고 선물이 사람을 노예로 만든다는 말이 꼭 맞는 상황이었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그의 행동 거지만 눈여겨보았다. 찬란한 하늘도 그가 바라보지 않으면 머리 위에 있지 않은 것이나 같았다. 다행히 그는 자주 어딘가를 가리켰다. 저 아래 바닷길이 있대요. 마이애미 비치나 에버글레이즈, 내셔널파크는 내일 둘러보고 오늘은 저곳에 가봅시다. 괜찮지요? 나는 선택의 여지 없이 아래 위로만 끄덕이는 노예 원숭이처럼 고개를 까딱였다. 공항에서 수저는 제 친구에게 간다며 버스정류장으로 갔고 우리는 미국 본토의 최남단이라는 키웨이스트로 차를 몰고 달렸다. 나는 그도 낯선 사람과의 동행을 불안해할 것이라는 추측으로 수잔이 떠나 불안한 마음을 다잡았다. 나는 그처럼 팔을 떨지 않으니 곧 미국을 떠나면 그뿐이지 않은가. 그와 잘 지내다 돌아가자고 생각을 바꾸니 이국의 풍경이 아름다웠다. 오버시즈 하이웨이랍니다. 끝없이 펼쳐진 시퍼런 바다 위에 32개의 섬과 섬을 다리로 이은 길이라고 했다. 앞에 달리는 자동차 꽁무니와 도로가의 가드레일이 보이지 않았다면 바다 위를 가고 있다고 해도 믿기는 풍경이 이어졌다. 이래서 오버시즈구나 하고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여러 나라를 다녀보니 어디가 좋았어요? 그가 말했다. 이제 말이지만 여는 여자애들이 정말 예쁘네예. 부드러운 금발에다 눈동자가 사근사근한 계집애들이 정말 쭉쭉 빵빵이네예. 이태리에선 모퉁이마다 영화배우 같은 남자들이 툭툭 튀어나와 심장을 뛰게 하더니 하하하. 그는 내가 말만 하면 웃었다. 그럼 여기 남자들은 별로구나. 이태리 남자들이 그렇게 잘생겼던가요? 전부는 아니고예. 북쪽 지방이 그랬어예. 곤돌라를 모는 뱃사람도 그렇고 길거리에서 불량 아이스크림 파는 노인도 얼마나 잘생겼던지. 그러나 남쪽은 달라예. 북쪽 지방이 로맨틱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같다면 남쪽엔 엑스트라급이라고나 할까? 엑스트라요? 하하하하. 그런 농담을 하며 우리는 대서양의 푸른 바다 위를 달렸다. 크리스마스에 시작해 신년 휴가 기간 동안 키웨스트 섬들이 북적인데요. 일단 최남단에 발을 찍고
돌아오는 길에 천천히 구경해요. 가는데 4시간 걸려요. 괜찮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4시간만 운전하면 미국의 땅끝을 구경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나도 알아들었다. 하지만 그건 차가 막히지 않을 때의 말이었다. 예약된 호텔에서 자려면 구경은커녕 오늘 안에 마이애미 시내로 돌아올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었다. 이렇게 차가 밀리니 날 밝은 시간에 섬을 둘러볼 틈도 없을 터이고 공예품 몇 개를 살 기회조차 없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자 경치도 심드렁했다. 아니나 다를까 술통처럼 생긴 최남단 포인트에 손바닥 도장을 찍고 헤밍웨이가 살았다던 집을 둘러보고 나자 일몰이 시작되었다. 키웨스트의 볼거리 중 반이 일몰이라 들었지만 지나쳤던 섬들과 그 섬에 촘촘히 들어찬 특산품 가게들이 어둠에 묻혀버린다니 돌아오는 길엔 조는 일만이 화를 가라앉히는 방법이었다. 졸다가 일어나니 그는 앞만 보며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나는 어둠을 방패삼아 그를 차 한 잔이 살폈다. 앞뒤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있다 해도 망망대해 위 검은 어둠 속에 홀로 앉은 그의 실루엣은 뭐랄까 사람이 아닌 사물처럼 보였다. 제가 운전할까에 하늘과 바다가 너무 넓고 커서인가? 아니요 대답을 해 그가 사람으로 돌아왔어도 느림보처럼 기어가는 좁고 답답한 차 안에서 10시간을 넘기자 멕시코만인지 대서양인지에서 불어오는 바람조차 지겨웠다. 실증나지 않는 것은 허기와 그의 이상한 버릇을 살피는 일이었다. 그는 옆에 앉은 나를 질듯이 팔을 쭉 뻗었다가 제 가슴께로 당겨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숟가락질을 하면서도 선글라스를 꺼내 쓰고 벗을 때도 심지어 소형 자동차 문을 열고 닫을 때도 그는 세상이 너무 넓은 듯 제 신체를 가장 크게 휘둘러 뻗고 휙 거두어 들였다. 걸음걸이 또한 특이했다. 50kg이 넘을까 싶은 얇은 몸피의 상체를 한껏 뒤로 젖혀 다리를 팔자로 쩍 벌리고 건들건들 걷는 폼이 금방 길거리에 짐이라도 뱉을 듯 불량했다. 이제 나는 그가 무섭다기보다 부끄럽다는 나 자신의 생각과 싸워야 했다.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돌려 다른 데를 쳐다보았다. 이튿날 휴양지를 돌아다닐 때도 나는 그의 과장된 몸짓에 시선을 피해야 했고 그는 여전히 내가 손대는 기념품 값을 지불했다. 그와 함께 있는 동안 물건을 단 한 개도 사지 않기로 다시 마음먹었다. 예쁜 도자기와 나무 공예품들. 나는 그 모르게 한숨을 내쉬느라 애를 먹었다. 내 돈 쓰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그의 옛날식 배려에 짜증이 났고 그 공격성 덕분에 그가 만만해진 것일까. 시계를 왜 그렇게 봐야 해? 해변에 나갔다 시내를 어슬렁대며 걸어다니던 길목 어디쯤에서 나는 그의 이상한 습관을 지적했다. 그냥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나는 일반적인 동작으로 손목을 꺾었다. 몸짓이 큰 외국인들 틈에서 작은 남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에게 어떤 일이었을까. 모든 전쟁이나 살인은 이 같은 사소한 지적질로 촉발되지 않았을까. 후회가 되었지만 이미 뱉은 말을 거둘 수도 없었다. 오후의 그림자가 길바닥과 사람들 머리에 내려앉았고 내 지적질에 우린 금세 수목하고 어색해졌다. 그러자 우리 사이에 그림자가 길게 들어서더니 사람도 끼어들었다. 처음 작은 백인 아이였던 것이 동양 남자 그리고 여자 두세시 목줄을 쥐고 가는 커다란 개의 부피로 차츰 멀어졌다. 나중에는 사람뿐 아니라 핫도그를 파는 리어카와 분수대, 심지어 수십 종의 꽃이 피어있는 공원의 넓은 화단이
우리 사이에 가로놓이기도 했다. 그러다 언뜻 그의 모습을 놓쳐 깜짝 놀라 다시 그에게로 다가가던 순간이었다. 탕! 뭐지? 탕! 비명소리보다 정적이 먼저였다. 사람은 물론 바람도 멈춘 듯 찰나의 정적이 세상을 움켜쥐더니 곧 가까운 데서 질러대는 비명소리와 순식간에 흩어지는 사람들로 길은 혼잡 그 자체가 되었다. 나는 그가 있던 마지막 장소에 필사적으로 눈길을 주며 그곳으로 가기 위해 몸을 틀었다. 하지만 사람들에 떠밀려 앞으로만 내달릴 수밖에 없었다. 제자리에 섰다간 밟히기 십상이었다. 좀 뒤 달리는 무리에서 길가로 겨우 빠져나와 벽에 붙어서 헐떡였다. 고개를 들어 올려다본 모퉁이엔 21 스트리트란 철제 팻말만이 바람에 흔들려 삐걱대고 있었다. 길거리는 아무도 없이 텅 비었다. 가게 안에서 유리문에 눈을 대고 바깥 동정을 살피는 틈에 섞이지 못하고 나는 저교의 태풍을 견디며 길가에 웅크리고 서 있었다. 그래서 텅 빈 지역의 길거리를 혼자서 내달리는 이상한 사람, 그가 쉽게 눈에 띄었다. 나는 그의 다른 박지를 멈추려 두어 발짝 길가운데로 나섰다. 그는 달려오던 관성 그대로 와락 나를 안듯 밀어붙여 등 뒤의 은행문을 열었다. 들어가고 보니 은행이었다는 말이 맞을 것이다. 길거리에서 없어졌던 사람들 중 몇몇이 은행 직원과 함께 어우러져 웅성대고 있었다.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냥 의자에 앉아 멈추지 않는 땀을 닦으며 빠르게 뱉어내는 그들의 귀설고 빠른 말소리를 들었다. 문 닫을 시간이라 내쫓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은행에서 밤을 새웠을지도 몰랐다. 느리게 터벅터벅 걷는 우리는 영락없는 늙은이였다. 길거리의 온갖 옷차림으로 연말 휴가를 즐기려는 젊은이들로 활기가 넘치고 있었다. 우리는 수영복 차림의 젊은이들 뒤를 따라 십여 분 거리에 있는 호텔에 와서야 사고 경위를 들었다. 프런트 직원의 손발지 섞인 설명에 의하면 애인의 변심에 복수한 멕시코 남자의 총격이라 했다. 멕시코 사람들이 저래요. 그가 속삭였다. 나는 멍청하게 고개만 끄덕였다. 각자의 방에 올라가 씻고 내려와 저녁을 먹었다. 침묵 속의 식사였다. 나는 자러 간다고 방으로 올라가 양치만 하고는 다시 로비로 내려왔다. 로비엔 그도 내려와 있었다. 우린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며 텔레비전과 서로의 얼굴을 보며 늦은 밤까지 로비에서 시간을 보냈다. 창밖으로 내려다본 해변에는 불꽃놀이와 밤 수영을 나온 사람들의 실루엣이 거무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낮의 총격 사건 같은 일은 아예 없었던 듯 휴양도시는 일상으로 돌아갔다. 늦은 밤까지 커다랗고 알록달록한 타월을 어깨에 걸친 젊은이들이 로비를 지나다녔다. 그래도 나는 그들 무리에 섞여 밖으로 나가고 싶지는 않았다. 맞은편 소파에 무덤덤하게 앉은 그도 나와 비슷한 마음인 듯 말수가 적었다. 우리는 만난 이후 처음으로 잠들기 전 대화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사소한 동작 따위를 지적해 미안하단 말을 건네려 기회를 노렸지만 끝내 하지 못했다. 이튿날 새벽 렌트카를 돌려주느라 시간을 허비하며 나는 그의 진면목을 보았다. 그는 렌트카를 돌려주는 공항 내 지정 장소를 알지 못했고 주차료가 아까워 차를 호텔 주차장에 세우지도 못했다. 전화를 걸지도 않았고 누구에게 물어볼 엄두도 못 냈다. 길거리의 문 닫힌 렌트카 상점 앞에서 두어 시간을 서성인 뒤에야 호텔로 돌아갈 궁리를 냈고 프런트 직원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아왔다.
여행은 어머니가 왔을 때 나이아가라 폭포에 다녀온 게 달아서 자동차로요. 그는 변명을 했다. 우리는 결국 비행기를 놓쳐 한 시간 늦게 댈러스로 돌아왔다. 정말 고마워요. 뭐가에? 답답했을 텐데 잔소리 한마디 안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말없이 그냥 웃었다. 낯선 나라에 불시착해 낯선 남자에게 적응하려 죽도록 참고 있는 내 처지에 대해 한마디도 내비치지 않았다. 전처였다면 전 아직 공항에서 출발도 못했을 거예요. 수잔 엄마의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저 앞에서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면 전처는 차가 완전히 쓸 때까지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스탑, 스탑, 스탑. 그러면 제 브레인도 몸도 스톱이 되곤 했지요. 플로리다에서 돌아온 다음 날부터 우리의 댈러스 생활은 매일 일정한 패턴을 갖게 되었다. 그는 아침으로 우유에 시리얼을 부어먹고 전화 대리점으로 출근을 했다. 나는 그가 돌아오는 오후 2, 3시까지 동네를 산책하거나 어제 걸었던 길을 거슬러 구경했다. 플로리다의 살인사건이 떠올라 겁이 나면 집에 머물러 낮잠을 자거나 물끄러미 창밖 숲을 바라보았다. 그가 보지 않을 때 이비인후과 약과 두통약을 몰래 먹었고 한국 식품점에서 사온 사과를 깨물어 먹고 그가 바구니에 담아둔 빵을 뜯어 먹었다. 인공고막이 또 찢어진 듯 빗속이 왕왕 울렸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휴스턴이 볼만하다던데 거기라도 다녀올까요? 나는 주차비가 아까워 길거리를 서성이던 그가 떠올라 고개를 흔들었다. 어차피 여기도 외국인데 근처 구경하지에 뭐. 참, 여기가 9천만 년 전에는 오션 댈러스라 이름 붙여진 바다였대예. 다큐프로에서 봤어예. 공룡이나 어룡이 많았다던데 알아예? 그래요? 몰랐어요. 겨우 두 달 살았다니 그에게도 이곳은 새로 알아야 할 장소였을 것이다. 그날 우리는 댈러스 월드 아쿠아림에 다녀왔다. 그날 이후 오후마다 우리는 댈러스 교회와 쇼핑센터, 백화점 등을 쏘다니다 장거리를 사와 저녁을 해먹었다. 그는 여전히 내가 만지작거리는 물건값을 지불하려 했고 저녁 준비도 직접 했다. 밥 양도 매번 정확했다. 한 번은 내가 2인분이 넘은 쌀을 푸자 그가 바가지를 빼서 쌀통에 되부었다. 쌀의 물기가 번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늘 하던 대로 정확하게 두 컵을 펐다. 내가 몇 번이나 한국식 요리를 해주겠다고 제의한 건 배부르게 먹고 싶었던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다. 그가 손님을 접대하겠다며 직접 조리하는 걸 말릴 재간이 없었다. 아무리 열심히 더듬어도 그는 무늬 없는 철벽 같았다. 나는 무엇 하나 흐트러진 것 없는 허허로운 그의 집에서 허기에 허덕였다. 점심은 편하게 조리해 드셔도 돼요. 그는 출근할 때마다 내 배고픔을 아는 듯 되풀이 당부했다. 하지만 거울처럼 되비치는 그의 마음속의 나는 조금 먹는 사람이었다. 이곳에 도착한 첫 이틀 동안 두통과 긴장으로 조금 먹은 게 그의 뇌리에 각인된 듯 했다. 몇 번이나 그의 말대로 요리를 하려 냉장고를 열었다. 그와 함께 있는 시간에 손을 못댄 살림살이니 그가 없으면 살가워야겠지만 그렇지 않았다. 냉장고에는 여러 종류의 빵과 버터, 잼이 들었고 쌀과 반찬거리도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냉동고엔 우리가 함께 장을 봐와 먹고 남겨두었던 불고기와 대구도 얼어 있었다. 한 번은 반찬을 하러 냄비를 꺼내기까지 했다. 그가 해준 대구탕을 국물까지 맛있게 마신 다음 날이었다.
실제로 맛있었지만 국물까지 다 마신 이유는 진짜로 배가 고파서였다. 무와 파, 마늘 등 양념을 팔팔 끓이고 난 뒤에 내장부터 익히면 고소해요. 그에게 들은 조리법을 실습도 할 겸 배부르게 먹어보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냉동실 문을 열었을 때였다. 검정 비닐에 둘둘 말아 마구잡이로 쑤셔 넣어 뭐가 뭔지 모르는 우리 집 냉동고와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다. 투명한 지퍼백에 비슷한 크기로 줄을 지어 빼곡히 쌓아놓은 것들은 내용물이 맑게 다 보였다. 한때는 파닥파닥 살아있었거나 제 새끼에게 젖을 먹였을 불그스름한 것들의 벽돌을 나는 멍한 눈길로 쳐다보았다. 치가 떨렸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다. 벽돌 하나를 꺼내면 그 절벽은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그 뒤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나를 덮치게 될 것 같은 난감한 마음이 들었다. 나는 그가 보고 있기나 한 듯 냉동고 문을 조용히 닫았다. 냉장실 또한 마찬가지였다. 나는 자신에게 또 하나의 행위를 금지했다. 차라리 굶어라.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는 여전히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해 팔다리를 고요히 움직이려 했었고 천일 야화를 들려주듯 밤마다 자신의 인생을 얘기했다. 총 한번 만져볼래요? 귀국 전날 밤이었다. 자신은 미국이나 한국 어디에서건 혈혈 단신이었다는 이야기 끝이었다. 부모 형제는 내 돈이 필요할 때만 가족이었지요. 어떤 날은 이걸 들어 관자놀이에 겨누어 보아요. 이렇게 빈 방아쇠를 당기고 나면 눈물이 그쳐요. 희한하죠? 이게 위로가 되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는 자신이 방금 방아쇠를 당겼던 총을 기어이 내 손에 들려주었다. 빈 총이에요. 총알이 딱 한 발밖에 없거든요. 그는 손바닥을 펴 누른 총알을 보여주었다. 괜찮으니까 한번 당겨보세요. 나는 가늠보다 묵직한 총을 쥐고 쇠덩이를 관자놀이에 댔다. 서늘한 청구에서부터 시작한 그의 소리 없는 신음이 서서히 내 온몸으로 건너와 심장을 옥죄었다. 나는 그의 서름이 척수를 따라 점점 커서 울부짖는 듯한 요동에 진저리 치며 그에게 총을 넘겼다. 결국 방아쇠를 당기지 못한 채였다. 미국엔 언제 왔어요? 미국요? 그가 잠시 나를 쳐다보았다. 그가 얘기하는 동안 피스톨 한 자루가 분노나 슬픔 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처럼 그 옆에 오롯이 앉아 있었다. 권총은 단지 언젠가 한 발의 총알을 품기 위해 그저 그런 일상을 견디는 우리네처럼 소파에 버티고 있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나 자신은 무엇을 위해 이 시간을 견디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며칠 이렇게 집에 돌아가도 괜찮은데 나는 왜 굳이 처음 세웠던 여행 일자를 지키겠다며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 시간을 견디고 있는가. 그와 함께 어떻게 미국으로 오게 됐냐고요? 서른 중반이었어요. 상사와 대판 싸웠어요. 사표를 쓰고 난 뒤에도 회사 근처 식당에서 월식을 대먹고 있었지요. 버스를 20분이나 타고 가는 곳이었어요. 미련한 습관이었지만 운명이었던가 보아요. 어느 날 제 사정을 아는 식당의 주인 여자가 미국에 가지 않겠냐고 묻더군요. 딸의 하나 딸린 이혼녀가 남편감을 구한다고요. 안 될 꽤 머니한 생각이 들었어요. 번번이 여자에게 걷어차인 처지에다 해고까지 당한 못난 놈이라는 열패감에 빠져있던 내가 총각이란 건 차라리 단점이었지요. 총각 딱지대로 미국에 왔어요. 그렇게
처음 몇 년은 좋았지요. 소자는 아빠와 함께 살았고 우리는 신혼이었어요. 아내는 나의 헌신에 고마워했어요. 일자리를 몇 번 옮기기는 했지만 우리는 열심히 돈을 모았고 살림살이도 나아졌지요. 나모르게 아내가 제 오빠에게 돈을 주는 눈치였지만 그걸 개의치 않을 만큼 우린 벌이가 좋았어요. 차츰 오빠가 가져가는 돈 액수가 커지고 우리 살림은 제자리 걸음이 되었지요. 아내의 얼굴 색이 어두워지고 내가 제자리 살림을 알아차린 후에도 뭐 그런 대로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다 일이 일어났지요. 결혼한 지 9년이 지났고 수잔이 14살 때였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겨울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이곳은 남쪽이라 겨울에도 눈이 아니라 비가 오지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아내의 전 남편 그 백인을 보게 되었지요. 그의 동생이라는 놈도 형과 똑같이 징그럽고 뻔뻔하게 생겼더군요. 그때 저는 아내의 남매와 악연으로 얽힌 그들의 이야기 전부를 알게 되었지요. 경찰서와 병원, 심리치료센터를 드나들면서요. 아내의 오빠는 S대 법대를 나왔어요. 지금도 한국 제1의 대학이지요 아마? 아내는 똑똑하고 잘난 오빠를 미국 영주권자로 들이기 위해 백인인 남편과 서류상 이혼을 했대요. 아내의 전 남편은 자동차 공장에서 교대 근무를 하는 노동자였지요. 아내와 아내의 오빠는 낮에 일을 하러 다녔어요. 아내의 올케가 수잔을 돌보며 두 집 살림을 했고요. 그러다가 신우의 백인 남편과 아내의 올케는 그렇고 그렇게 얽혔다네요. 오빠네도 이혼을 하고 그 뒤 아내는 나와 결혼을 한 것이지요. 아내의 오빠는 미국 생활에 적응을 못했어요. 미국이란 나라는 차라리 저처럼 모자라는 사람은 받아들이지만 그는 넘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넙처럼 더럽고 차가운 자신의 삶에 아내를 끌어들였어요. 하지만 아내를 우울증으로 내몬 건 수잔이었지요. 아니, 전 남편의 동생 그 계좌식이었지요. 그는 아동 성폭행범으로 감옥에 갔어요. 그 사건 이후 수잔은 우리와 살게 되었지요. 수잔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가 차츰 회복되었지만 아내는 그러지 못했어요. 수잔이 다 커서 집을 나갈 때까지만 겨우겨우 버텼어요. 이후에는 아내의 불안증이 갈수록 커졌죠. 나중에는 전혀 통제하지 못했어요. 모든 소리나 신호등 지키기와 같은 사소한 규범, 밥 집는 양이나 초단위의 시간 등 많은 일에 예민했지요. 저는 아내와 같은 공간에 있는 동안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물론 잠꼬대도 자제해야 했어요.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아무 물건이나 마구 집어던지는 아내의 히스테리가 깨어날까 봐서요. 내가 조심하고 헌신할수록 아내는 나를 더 못 견디게 했지요. 자살을 시도하기 전에 아내는 끈질기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제 오빠를 데리고 와 왜 이혼해야만 하는지 저급하고 저열한 나의 단점을 밤새 소리쳐 반복했어요. 지금요? 아내는 한국에서 친정 언니와 함께 살고 있어요. 이제는 일도 하러 다니고 약도 끊었다고 하더군요. 다시 합치면 어떻겠냐고 처형이 묻더군요. 생각해 보겠다고 했지요. 제 의견이 궁금하다고요? 싫어요. 서글프고 외롭거나 그래서 총알을 장전하는 밤이면 나는 자신에게 물어보지요. 아내와 가장 행복했던 시절도 떠올려 보아요. 그래도 싫더라고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내 피를 물려받은 자식이 하나도 없는 게 다행이란 생각이 드는 밤이지요. 한국에요? 안 그래도 고향에서 노년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좀 알아보았어요.
한국 물가가 엄청 비싸더군요. 집값이나 생활비가 여기 못지않던데요. 가게를 팔려고 해요. 이곳 상황이 어려워져서 업사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내 논지는 좀 되었어요. 나는 그가 울까봐, 지금 이 순간 총알을 장전하고 싶을까봐 숨소리조차 죽이고 가만히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한 얘기가 거저께에 들려준 기독교 한 종파의 실천 교리에 대한 내용과 무게가 다를 바 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 치키고는 총을 들고 일어나 잠자리에 들었다. 그가 몸담은 종파의 교인들은 자신들의 몸과 영혼의 정화를 위해 극단적으로 절제된 생활을 한다고 했다. 몸을 깨끗하고 맑게 만들어 고요한 영혼으로 기다리면 그리스도의 신성이 자신 안으로 깃든다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은요, 사장이나 종업원이나 똑같이 이익을 분배해요. 정직한 것이 기본이지요. 타인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담배나 술도 가까이 하지 않아요. 물이나 음식물도 가장 순수한 자연 상태로 섭취하고요. 저는 아무리 해도 담배를 끊을 수는 없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죠? 흡연이 부끄러운 곳이에요. 저는 그냥 개인적인 기업품이라 생각하려 했지만 죄책감을 가지는 것도 습관인지. 관대한 종교로 바꾸라고요? 내 말에 수긍을 하듯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가보았죠. 그러나 위선이 더 참을 수 없더라고요. 나의 꿈속을 그의 찡그린 표정과 수잔의 무심한 눈동자가 밤새 헤집고 다녔다. 수잔의 눈동자와 그의 허망한 표정이 냉동실에 쌓여있던 얼음 벽돌과 겹쳐졌다. 그 벽돌을 가슴 한가득 올려놓은 듯 밤새 속이 시렸다. 몸살이 올 것 같았다. 친구는 댈러스에서 나오고 나서도 다섯 번이나 비행기를 더 타고 돌아와 결국 인공고막을 새로 붙이고 한동안 지팡이를 짚고 다녔다. 그러면서도 인터넷에 접속하면 맨 먼저 여행 사이트부터 검색했다. 우리는 친구의 여행담을 듣느라 밤늦게까지 모여 있었다. 니 댈러스 아저씨랑 연애했냐? 안 그러면 와 그 아저씨가 그 많은 돈을 니한테 썼노? 친구는 그의 집을 나서기 전 눈에 잘 띄지 않는 서랍장 위에 돈봉투를 올려놓았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봉투를 찾아내어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기어이 돌려주었다고 했다. 그 사람 정말로 외로웠는갑다. 소설을 쓰는 친구가 가만히 속삭였다. 외로워? 외롭다고 천만 원을 그리 쉽게 써나? 아무래도 뭔 일이 있었지 싶다. 안 그렇냐? 다른 친구의 농담에 소설가는 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총알이 한 발밖에 없었다잖아. 방어용이 아니라 자살용인 거지. 잠시 사위가 고요해졌다. 그래? 그럼 우리 모두 댈러스에 놀러 가주자. 신세는 지지 말고 말 그대로 놀러 갔다 오자. 전화해라. 네 명이 댈러스에 가겠다고 했다. 친구는 그와의 통화에서 그렇게 전했다. 어차피 여행 계획이 잡혀있는 팀이니 방향을 댈러스로 잡아도 되겠냐고. 예쁜 과부도 멤버 중 하나라고. 이후 그는 친구에게 보내던 전화나 편지, 메일을 끊어버렸다. 이사를 간다고 했지만 이렇게 연락이 두절되다니. 다시 모여 그 소식을 들은 우리는 여러 가지 추측을 했다.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네, 작품 감상 잘 하셨는지요?
자신의 왜소한 신체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그는 결혼을 하기 위해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신혼초에는 잠시 행복을 느끼며 열심히 살았는데 점점 주변 가족들에게 상처를 입게 되고 지금은 오직 총 한 자루의 위안을 받으며 외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그녀에 대한 진절은 자신의 외로움에 대한 스스로의 보상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었을까요? 독자들에게 많은 상상을 하게 하는 소설이었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